time where the movie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street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petals happen everywhere. 네, 저는 또 여기 광주 뉴스케어 나왔습니다. 본격 일요일부터 베트남 여행 시작합니다. 베트남 1주죠. 다낭을 다시 들어갑니다. 북쪽에 있는 하노이를 처음에 생각해서 하노이, 북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다낭, 중베트남 다낭, 그리고 남베트남 호치민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하노이, 김정은하고 트럼프 회담했던 그곳, 날씨가 한국과 비슷하대요. 즉 겨울이 있는 베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두꺼워지면 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다시 저는 하노이로, 아니 다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각 일요일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12시 09분 인천공항입니다. 폰 떨어뜨렸어. 안 깨져서 다행히. 여기 지금 11월 13일이니까 날씨가 춥다고 사람들 패딩 입고 파카 입고 있는데 저 혼자 지금 반팔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난 더운데? 오랜만에 장기 여행 때문에 짐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이거 카트를 제가 안 쓰는데 이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이 노트북으로 장작 한 1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방금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먹방 있고요. 그렇게 모두 원하시는 특히 술 먹방입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거예요. 여기 너무 더워. 저 앞에 7번. 7번 보이시죠? 7번. 왜 7번으로 나가냐? 7번과 6번 게이트 사이에 뭐가 있겠죠? 네, 바로 그곳입니다. 천국의 구름과자가 있는 바로 그곳.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문이 열렸고요. 인천의 일요일 새벽 밤 모습입니다. 밤에 비가 좀 왔습니다. 자, 여권이 있고요. 이제 셀프 자동 발권 한번 해보겠습니다. TA항공 눌렀습니다. 한국어 그리고 다음 동의도 누르고요. 여권 스캔. 자, 다낭 눌러줍니다. 출발. 자, 여권을 스캔합니다. 넣었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도착지 규정에 따라 왕복 항공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운터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 광주에 여행사 하는 형님이 말했던 그 우려하는 그건가 보다. 아, 잠깐만, 이거 그러면 카운터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다 서 있을 좀? 잠시만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봤는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베트남 떠나는 편도연 티켓, 이 티켓 하나만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국하는 표만 끊었지,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내가 언제 떠날지는, 이제 베트남 비자 30일짜리 이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30일 나는 체류한다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잖아. 불법 체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내가 떠나는 날, 그게 그 떠난다는 게 베트남에서 빠져나가는 날, 꼭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다른 나라도 상관없어. 하여튼 내가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되면 육로로 고속버스 타고 국경 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호치민 지나서 저기 서쪽으로 해서 캄보디아 거쳐서 육로로 태국 입성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호치민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치민에서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바로 들어가는 항공권을 6만 5천 원 주고 예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줘야 돼요. 저기 출입국 심사할 때. 그러니까 이 TA 항공 여행사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나 오늘 입국하고 올해 2022년 11월 11일 날 14시 55분 비행기로 딱 갈 거다. 태국 수완나퐁 공항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자,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출국할 때도 필요하고 거기 현지에 다낭에서 입국할 때도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아이고, 광주 형님이 이걸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태국에서는 언제 빠져나가냐? 태국에서는 3개월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트남에 가서 일정을 보고 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태국에 입국하고 태국에서 3개월 살다가 빠져나가는 항공권, 그러니까 왕복이 아니라 편도를 끊겠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로 갈지. 한국으로 귀국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무사하게 이 서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게 여기에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억 못 하실 거니까 여기 오셔서 아무 직원들이나 한테 물어보면요. 저기 가면 있다고 그래요. 한 장에 300원입니다. 셀프예요, 셀프. 어우, 하여튼 일이 순조롭게 맞춰진 것 같은데 일단은 티켓팅 카운터가 오픈되면, 그러니까 출국 2시간 전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직원분하고 상세하게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사왔습니다. 무슨 백종원 도시락 같은데 푸짐해요. 양이 많습니다. 흰밥은 반트만 먹을 거예요, 반트만. 잘 먹겠습니다. 계란말이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제육볶음 같아요, 제육. 맛있네. 먹방도 찢다 보니까 좀 땀. 눈에 이건 뭐지? 하나는 고추장 베이스 제육이고 이거는 불고기 간장 베이스 양념. 이게 좀 더 낫네. 음파 전동 칫솔 집에서 가져왔어요. 진미될까봐 안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것만큼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쾌적해요. 자, 이제 시간이 됐어요. 한 10분 남았다. 체크인하러 갑니다. 티켓팅하러 갑니다. 이게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겠죠, 뭐. 안녕하세요. 옆방 주세요. 네. 네, 아니. 좀 복잡하거든요. 어디 가세요? 지금 옆방. 어디 가세요? 다낭. 그런데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게 아니라요. 태국으로 가요. 예, 그래서 태국에 갔다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예,
12월 12일 날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베트남에서. 30일 비자를 받았고요. 베트남 30일 이민국에서 받은 거예요. 네? 복도? 아, 네. 문제 없죠? 어, 입구 타고 치네요. 그렇죠.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어차피 그 나라들이 다 대륙으로 붙어 있잖아요. 육로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그 호치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육로 이동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항공 티켓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취소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나간다라고 예, 한 달 뒤에 항공권인데 이걸 거기서 현지에서 취소해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꼭. 알겠습니다. 문제 없죠? 아가씨가 된대요.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갑니다. 그럼 바로 출국장으로 바로 갑니다. 면세점 이런 거 안 들려.